10번이요. 집합 x는 마이너스 3, 0, 3에 대해서요. x에서 x로의 함수 중 x에서 x로 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, 0, 3 이렇게 되고요. 마이너스 3, 0, 3 이렇게 된다. 그래서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0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수 1 과시오. 얘뭐 말이야? 얘는 이렇게 쓸수 있죠. fx는요, f-x 이렇게 쓸수 있네요. 그러니까 x를 넣었을 때 나온 결과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나온 결과 똑같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럼 어떻게 돼?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고요. 딱든 생각이, 부호가 지금 같아야 되니까,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을 넣고 0일 때 0을 넣는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 f 마이너스 3일 때3 나오고요. f 3일 때는 뭐나? 마이너스 3 나오네? 아, 이건 아니다.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. f-3일 때 0이 나와. 그러면 f-3일 때도 0이 나와. 그럼 상관없죠? f-0일 때는 아무거나 상관없네요. f0을 넣었을 때는 뭐 여기다 마이너스를 쳐도 똑같으니까, 그럼 뭐 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f0일 때 0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3도 된다. 얘는 세 가지가 됩니다. 다시 f-3을 넣을 때 3이 나온다. f3을 넣어도 3이 나온다. 이렇게 되고요. 그럼 f0이 가질 수 있는 가짓수도 세 가지. 0, 마이너스 3, 3. 뭔지 알겠어요? 함수의 조건만 만족시키는 거죠. 뭐, 역함수 뭐 이런 건 아니니까. 그럼 f-3일 때또 마이너스 3, f 마이너스 3, 아니, 3을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얘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, 곱하기 세 가지, 곱하기 세 가지, 곱하기 세 가지. 그래서 아홉 가지인가?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게뭐 있을까요? 값을 다르게 해서 똑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총 9가지. 다를 수 있어 봐. 9가지.